10-2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번이요. 주로 먼저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뭐가 틀렸죠? 1, 2, 3, 4, 5, 6, 7, 8, 9, 10. 엑스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m이 나와요. m이 나와요. 그 문제 안 풀었던 거 맞죠? 10-2번. 자, m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10-2번. 푸른 거 같은데. 풀었어요. 13번부터 풀었군. 얘는 절대값 가우스도 다 풀었구만. 무슨. 7. 필수 유형 2번 풀 차례인데 가우스 할 차례. 미안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가우스라고 그래요. 가우스의 X 마이너스 2의 0. 단 뭐라고 돼 있어요? X값이 지정해줬어요. X값은 3과 1 사이의 값이라고 지정해줬어요. 그리고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우스 X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가우스 X는 뭐냐? 가우스 X는 이렇게 써있죠. 똑같이 X를 넘지 않는 X를 넘지 않는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요. 정수는 일식, 그지? 일식 증감하는 애예요. 일식. 그러면 우리는 구간을 나눠 봅시다. 구간을 나눠서 할 거예요. X값은 1도 아니야, 그지? 1이 같다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3도 아니야. 요 사이에 정수가 뭐 하나 있죠? 6학년 학생 말해봐요. 뭐가 있죠? 2라는 정수가 존재해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해봅시다. 어떻게? X값이 1과 X값이 2 사이일 경우를 한번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2부터 해야 되겠죠? 2부터 3 사이가 될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2를 한 군데에서는 포함시켜줘야 되겠지? 맞잖아? 여기서 2 안 시켰으니까 여기서는 시켜주는 거야. 알았죠? 응? 그래서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요. 2는 이쪽에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봅시다. X가 1과 2 사이일 때 X를 넘지 않아요. X가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니까 우리 이거일 때 가우스 X값은 어떻게 될까요? 가우스 X는 뭐가 되겠죠? 2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뭐가 있지? 이거일 때는 가우스X가 1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 1을 안 넘잖아요. 가우스X는 범위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요 안에서 얘를 넘으면 안 되잖아. 일단 그지? 최대의 정수는 우리 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얘 3이 저쪽으로 가겠지, 그지? 맞아요? 3이 이항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x 값은 뭐가 돼요? 이런 경우에 우리 6학년도 알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둘다 되는 거야. 뭐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지?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도 그죠? 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x의 범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 사이라며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은 여기에 되나? 안 되지? 그래서 뭐예요? 탈락. x 값은 뭐만 돼? 조건에 의해서 루트 3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2와 3 사이 볼게요. 요거일 때 가우스 x 값은 뭐가 될까요? 이 제일 큰 2가 있잖아, 그냥 여기. 2가 되겠네. 3은 안 되고.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같은 표시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2인 거야. 얘를 2를 넣고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x의 제곱은 뭐예요? 4. x는 뭐가 돼? x는 뭐가 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는 안 돼서 뭐만 돼? x는 2만 되겠죠. 그죠? 답은 뭐라고 써야 돼? x는 루트 3 또는 x는 2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창피하죠? 그렇죠. 가우스 봤어. 구간을 나누어서 가우스 값을 딱 생각을 해서 넣었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 x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개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마이너스 7은 0돼 있어요. 얘가 11다시죠? 절대값 기호안, 얘가 0이 되는 거 뭐예요? x-1이 0이 되는 거니까 x가 뭐가 되는 거야? 넘기면 1이 되는 거죠. 뭐예요? 얘를, x는 1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야. 하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얘보다 작은 경우, 얘보다 큰 경우 두 가지겠지, 그지? 맞아요? 첫 번째, 어떻게 나와나요?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어떻게 나나요? x가 1보다 클 때인데, 클 때에다가 주로 같은 거를 넣죠? 그죠? 그렇죠. x가 1보다 이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얘가 나올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알았지? 써볼게요.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얘는 플러스 3이 될 거야. 맞아? 아, 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x-1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게 플러스가 됐다고요? 알았죠?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될 거야. x제곱 플러스 3의 x,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얘는 2하고 5하고, 얘에다 마이너스 주면,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3x가 나오죠? 이거죠? 자, x-2, x 플러스 5는 0인데, x가 뭐가 되겠어요? 2 또는 x는 마이너스 5인데, 항상 x가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 크잖아. 그지? 얘는 뭐? 탈락. 그지? 탈락. x가 1보다 크니까 얘가 절대값을 벗을 때 어떻게 벗어요? 그냥 벗죠? 플러스로 벗죠? 그죠? 맞아요?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지? 가로로 바꿨잖아. 왜? 이게 0보다 크니까. 그지? 마이너스 7은 0.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얘 플러스 3. 그지? 플러스만 하고 제하면 마이너스 4는 0될 거예요. 얘도 인수분해가 되겠죠? 뭐랑? 2라고 4로 될 거예요. 2라고 4로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1로 가겠죠? 그죠? 맞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가 될 건데, x가 1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탈락. 얘는 1보다 커. 답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4.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쉽죠? 쉬웠어요. 우리 절대값, 그죠? 포함한 2차 방정식 봤으니까 이번엔 또 가우스 하나 또 나오겠죠. 가우스. 다시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0. 단,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1과 x가 1 사이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건 똑같죠.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문제에 써 있는데 걔는 다시 안 쓸게요. 그러면 얘를 이거 사이에 정수가 뭐 있니? 아까처럼 말하면 0이 있잖아요. 0도 정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아까처럼 하면 구간을 나눌 거예요. 구간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1과 그죠? 뭐 사이? 0 사이. 그지? 그 다음에 구간을 또 나눌 거예요. 어떻게? 요번에는 0부터 x가 1 사이. 근데 같은 거는 큰 쪽에다 주기로 했죠? 한 군데는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에다 줬어요. 그러면 이때 가우스 x가 뭐가 될수 있겠어요? 아까도 했잖아. 어딨어? x가 1보다 작다라고 그랬어. 1보다 작다라고 그랬어. x가 1보다 작아. 아, 2보다 작고 1보다 커. 그지? 맞아? 1보다 커. 그럼 X는 뭐야? 가우스 X는 뭐겠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0? 맞아요? 가우스 X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 그죠? 요게 좀 이상하지? 그지? 약간 이상하지? 그래도 이걸로 가는 거예요. X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 가요. 그러면 요거 넣으면 되겠죠? X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저건. 좀안 쓸게요. 알았지?
마이너스 1, 그죠? 은 0. x제곱은 3. x는 어떻게 되는 거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까랑 똑같네요. 보던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어? 저 사이에 들어가는 건. 있나? 루트 3이 뭐라고 그랬지? 1 곱하기 1은 뭐지? 1이죠. 2 곱하기 2는 4예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뭐뭐뭐라는 거잖아요. 이 루트 3이라는 게. 그죠? 1.xx 나가지? 1보다는 크지? 그러면 마이너스도 이거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1보다 이쪽 왼쪽에 있죠? 그죠? 0보다도 이쪽에 있고, 이 범위 안에 이거 둘다안 들어가죠? 여긴 해가 없어요. 만족하는 해가 없어요. 응? 만족하는 해가 없어. 둘다 아니야. 아, 요 범위를 만족을 안 한다고. 자, 얘를 하면 얘는 x의 제곱. 얜 0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x의 제곱은 1, x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이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나? 절대 안 들어가죠? 1도 이 바깥에 있는 거고, 그지? 맞아요? 해는 없어요. 해는 없다. 그죠? 해가 없어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죠? 응? 자, 이제 다른 문제로 한번 하나 풉시다. 둘다 섞여 있는 애. 둘다 섞여 있는 애.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봅시다. 이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건 바깥으로 나오죠? 배웠어요. 그죠? 걔는 달리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얘를 절대값 x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알겠니? 자, 그리고 절대값 x-1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애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고 그랬죠? 구간이 두개 생기게 돼요. 얘네 얘 마이너스 1이 0이면 x는 1인 곳하고 얘 안이 0이라는 거잖아. x가 0인 곳이잖아요. 얘가 0이니까. 그지? x는 1과 x는 0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예요. 뭐라고? 여기 0이 있을 테고, 여기 1이 있겠죠? 그죠? 맞아요? 세 구간이야.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될 거예요. 맞아요? 쉬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고요. X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그죠? x가 0보다 작은 경우, x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그지? 그 다음에 x가 어떻게 된 경우? 1보다 큰 경우, 그죠? 맞아? 근데 지금 0과 1을 포함하는 경우는 하나도 안 해줬으니까 적당하게 0은 해줬어요, 그죠? 1은 여기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맞아? 된 거야. 그래서 구간을 세 개를 나눴어요. 나누고 그거대로 만약에
이 x가 0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것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돼요. 둘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돼요. 알았죠? 맞아? 그건 알죠. 자,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표시해 줄게. 일단 알았죠? 그 다음에 제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줄게요. 더하기 3 이렇게 돼. 자, 두 번째 0과 1 사이일 때는 얘가 일단 0보다는 커안 커?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맞잖아. 얘가 0보다 큰 거잖아. 요게 그지? 맞죠? 그리고 얘는 1, 1이 되는데 1보단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될 거야. 그지? 맞아? 맞잖아. 대충 0과 1 사이 0.5라고 치면, 그지? 0.5 빼기 1하면 여기가 0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검은 2분의 1만 넣어도 0.5만 넣어도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나올 거고, 그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아직도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그죠? 얘는 다 0보다 커요. 플러스로 나와요. 얘도 플러스로 나오고, 얘도 플러스로 나오고. 그죠?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3.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 뭔가가 쫙쫙쫙 나올 거잖아요. 그죠? 맞아? 나오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죠? 맞아? 더하기 3이 될 거야. 여기 마이너스 x 있지, 그지? 맞아? 그럼 지워지지? 맞아? 지워져요. 그러면 요거 다시 하면 x의 제곱 더하기는 4가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근데 x가 0보다 작은 거는 뭐만 돼요? x는 2만 돼요. 마이너스 2는 탈락. 그죠? 그래서 x는 2만 될 것이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안 없어지네. 어떻게 돼? x의 제곱 얘가 플러스로 가겠지? 2x 얘가 마이너스 4로 되겠죠? 맞아요? 얘는 2x면 2의 반의 제곱이에요. 2x 플러스 1이면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 가로 열고의 제곱으로 딱 돼. 어? 여기 마이너스 4 이런 게 들어오면 뭐가, 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의 공식을 써야 돼.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나? 근의 제곱, 근의 공식, 어저께 하던 거. 그거를 하면은, 결론부터 하면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게 나와요. 근의 공식을 하면. 근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루트 4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루트 4가. 2 정도 되는 거죠? 2잖아요. 그죠? 이거 루트 5는 루트 4보단 클거 아니야? 요거는 2점 뭐뭐뭐뭐가 되는 거예요. 2점 뭐뭐뭐뭐를 마이너스 1이랑 해도 1점 뭐뭐뭐뭐가 되죠. 1보단 크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일 때도, 그지?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한참 작죠. 그죠?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얘는 다안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x 없어지겠죠? x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요. 1보다 큰 거는 뭐만 돼요? x는 루트 2만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 또는 루트 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응?